오셨나 보다. 임태경 헐. 우와, 안녕하세요. 우왕왕, 안녕하세요. 자, 찐짱 대박. 그러게요, 마녀쌤. 역시 카리스마. 카리스마 빼면 또 내가 시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 갖춰졌고. 눈꽃 마녀입니다. 이쁘신 눈꽃 마녀쌤. 기똥찬 남매 여배우 같아요. 오늘 컨셉 여배우 컨셉 맞아요. 너무 예쁘세요. 화장빨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잘합니다. 라또뚜이, 해와다, 김건우님, 김기성님, 다이세즈 온나님, 만원 벌써 시작하셨네요. 화정욱님, 늘봄님, 찬바람, 기똥찬 남매, 오, 아름다워라. 민슈!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플라잉, 라뚜뚜이, 이소망이, 그대 별별, 전지현 느낌. 제가 연예인 중에 전지현을 진짜 좋아해요. 전지현 팬입니다. 임태경님,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 이은서님, 요즘 핫한 그녀. 요즘 많이 까이고 있습니다. 미영이의 시골살이. 진짜 시골인가요? 살 빠지시니 더 이쁘세요. 살 빠졌어요, 진짜. 응? 살을 뺀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먹어서 빠졌어요. 한거 아니, 이 치아 때문에. 정예영, 너무 아름다우세요. 미역, 아, 오늘 미역? 여기 숨겨놨지.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주름 있습니다. 미역 주름. 이것도 미역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황해도 빨간 머리. 아, 우리 따님. 아이고, 그래. 애미다. 내가 니 애미다. 권성숙님, 안녕하세요. 구규민님, 어여쁜 마녀선생님. 오늘 미역 줄거리 웨이브 하셨네요. 그럼, 내 인생에 이 미역이 없으면 만신이 아니다. 안 빼도 이뻐요. 아, 저절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몇천만 원짜리더라, 치아. 이거 하느라고 내가 밥을 못 먹었다니까. 너무 아름다우세요. 미역 얘기하니까 매생이도 맛있어요. 아, 다시마도 있잖아. 다시마 좀 넓은 주름. 눈꽃쌤, 안녕하세요. 윤경희님. 김광민님, 머리는 미역이 최고군요. 그럼, 다시마는 쫙 펴서. 자, 오늘 게스트는 이유엽쌤을 버랑만신. 자, 겉옷이 미역이 아닌 톳 같아요. 톳남을 무쳐 먹어야 되나? 자, 있잖아, 이거 비밀이야. 나가면 안 돼. 빨리빨리. 자, 들어오시오. 나를 따르라. 오늘 이유엽쌤 되게 바빠요. 응? 그렇다고 나도 한가하진 않지만, 우리가 또늘 궁금한 게그 공포의 버락. 응? 버럭, 오늘 쌤은 저기 자기 거에 CM송도 있다? 나한테 들려줬는데 대박인 거 있죠? 응? 토시에요, 오늘. 토. 자, 뽀미 엄마 TV 정동민님, 둥둥이님, 안영수님, 기에러브 이루어야 돼? 이거 발음이. 김우열 TV, 안녕하세요. 자, 우리의 이유엽쌤을, 이웃쌤 아직도 수다 떨고 있나요? 화장실 가셨어요. 이웃쌤 쉬한답니다. 자, 미선 김미선 해와 달처럼 뽀미 엄마. 자, 내가 사랑한 빨간 머리 뮤지션. 난 저분이 되게 궁금하다고. 빨간 머리 뮤지션 가끔 저한테 이렇게 댓글도 남기시고. 럭키만. 자, 김성희, 김우현님, 배우 같아요. 배우 같은 척 하는 거 힘듭니다. 이쁘신데 목소리가 허스키하니 더 매력적이세요. 아, 그래요? 어, 밝은 피부가 없어져서 조명 때문에. 조명 켜라. 너무 밝으시네요. 그래? 고객님들이. 약간만. 나. 아니,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조명 죽이면 선생님이 화가 나네요. 조명 마치고 있어요. 저는
전부 다 조작입니다. 이현준님 역시 눈꽃마녀. 귀찮이진우 언니 안녕하세요. 장민수 언니 안녕하세요. 아까보다 야 수희야 이렇게 자주 보내는 거 아니야. 이봐 이거 조명 좀 다운했더니 여기 주름 잡힌 거 편하는 거 같아. 어? 진쌍 안녕. 플라잉님 안녕. 혜야 혜야 이모 왔다. 빨간머리 뮤지션 궁금해. 뮤지션 음악 하시는 분인가봐. 조명에 예민. 조명이 있어야 얼굴이 뽀샤시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조가영 PD가 저 노란 똥색으로 바꿔놨어. 여기가 지금 파인 게 표가하잖아. 지금 여기 봐 이거 봐. 팔자 주름 어디 갈 거야? 다시. 내가 성형도 안 하는데. 오 주름이 없어졌네. 어머 조명 없는 게 나아요? 안 돼. 조명 없으면 나 여기 파였단 말. 주름 없어요. 거봐. 빨간 머리 뮤지션은 벌써 알잖아. 항상 밝으십니다. 조명을 쏘니까 밝아 보여요. 저 지금 신테마록 보고 넘어왔어요. 오, 나 요번에 신테마록이 진짜 닭 뺐어. 되게 재밌어요. 보셔요. 자, 안녕하시와요. 올라 너무 예쁘세요. 그대 마녀님 조명 없어도 이쁜. 주름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300명이에요. 진짜? 그건 이유 없던 때문에. 나는 나의 장점은 인정이 있어. 이 마녀의 또 장점이 여러분 뭡니까? 실력이 딸리면 딸린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고 나보다 더 멋있는 선생이 있으면 선생님 멋있다고 인정해. 진짜 그건 있어. 생각을 해봐. 그거라도 없으면 어디다 써먹겠어. 명월도, 명월도. 한문으로도 명월도구나. 눈의 꽃 어쩌고 넘어갔다. 조명이 너무 세요. 이효쌤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효쌤 바깥에서 쉬해. 마녀쌤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왠지 웃겨. 역. 아, 웃겨. 역. 현호 터졌어요. 진짜 고와요. 아 천명 가자 유리 킴 솔직하시네요. 저 진짜 솔직해요. 명월도님 아 이 조명이 다운되면 요쪽에 주름이 골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짓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눈꽃샘이 최고. 그게 마녀의 매력이지. 고바 내가 좀 지랄 맞은 거 인정해. 진짜 또라이 기질이 있어. 나는 나를 인정하는데 허당기도 있고 부족을 해. 하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다른 선생님들 보면 내 표정 어떤지 알아요? 우와 저 사람은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올 거야. 우와 막 이게 진짜 그런 거는 인정해. 선생님 팬이 엄청 많으시네요. 마녀님 목소리도 매력적이시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오는데 웬일 코로나 때문에 도로가 안 밀리던데요. 그리고 촉촉하니 바람도 불고 습기 먹어서 좋아요. 이유염님은 나비당 하다가 올라갔어. 나비당. 마녀쌤은 허당기가 있어서 더 귀여워요. 이 호시 야 씨 좀 있으면 이유염쌤 온대니까 나랑도 좀 놀아줘야지. 너무해. 이거 진짜 머리예요. 당당한 매력 멋져요. 꿈에서 용이랑 동생이 흰복 입고 뛰고 제가 뛰면서 장군이라고 말한 꿈인데 개꿈일까요? 개꿈입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개꿈에. 신가몰이 있는 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꿈을 자주 꾸시더라고요. 이게 안 늙는 게 아니라 안 늙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로 누가 댓글 남겨놨어. 걸리면 죽어 진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눈꽃마녀를 가까이에서 봤는데 피부도 별로고 늙었는데 피부 좋은 것처럼 뽀샵 처리했다고 연락에 댓글에 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 내 성격에 더 처발처발하고 나올 거다. 더 예쁘게 쫙 하고 나올 거다 이씨. 멀리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국제적인 인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점사 예약 되나요? 아, 되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 전화점사로도 충분히 영감 떠. 화끈한 마녀, 으쌰! 마녀임, 맞습니다.
모자가 탐나요. 오늘도 사행시 지어주셨어요. 눈, 윤. 누구신 그녀. 꿈에 꽃, 길만 걸어요. 마, 진짜? 마술을 부리는 그녀. 여, 여전히 오늘도 아름다우시대요. 야, 이윤서는 시인이야. 천재시 이상. 어우, 정말 겨드랑이. 오빠는 기운 좀 주세요, 우리. 자. 기복, 이거 방폭하면 안 되는데, 유협쌤한테 나 죽어. 이윤선 당신에게, 오늘도 사행시로 간 당신에게, 시춘년의 새로운 복을 빠샤! 와, 선생님 340명이 됐어요, 이제. 340명이면, 40명은 내 거고, 300명은 이윤선 거에 있어요. 마녀님, 대박나는 주식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식입니다. 경제만시, 빠샤!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주식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공개하죠. 일단 장타를 내다봐도 액면가 만 원, 2만 원의 이익을 지금 당장 남길 수 있는 건 삼성전자, LG전자. 안 돼. 플레임 안 돼. 플레임 안 돼. 아, 그런가? 자, 다시 할게요. 자, S 땡땡 자. 그 다음에 U 땡 크. 뉴욕크 이런 거 아니죠? 뉴욕크. 그리고 종땡당! 바이오 라인에 그 제일 많이 뜬 거, 이거는 어차피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있는데, 이제 바이오에 연결되어 있는 제약회사 거. 신땡땡야! 이유엽 쌤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이 쌤 되게 또 의외의 또. 이유엽 선생님 목소리 자꾸 들리는 느낌이야. 어디선가? 어디 갔어? 도대체 내가 쉽게 통안이라고. 아, 통안. 눈꽃샘 미모에 거품 꼈대요. 엄벌리 리블? 믿을 수 없다. 믿지 마. 이건 조명 아까 껐다 킴으로써 주름 바로 보였지? 그러니까 나는 저기는 안 해도 좀 이렇게 뽀샵이나 이런 건 좀 해. 이웃쌤 목소리 들린다. 그 사람은 오늘 CF송을 부르기로 나랑 약속을 했어. CF송? 어. 어떤 거? 보락. 뭐 한 있어, 그거. 출격하셨습니다, 이웃쌤. 여러분! 이웃쌤이 등장할 때 전부, 짝짝짝 쫙 올려주세요. 진짜 박수 치는 것처럼. 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앉으셔서. 앉으셔서. 아니야, 처음부터. 저요, 예? 아, 이쪽으로 왔어. 와서. 이리로 와세요, 왜 이래. 이리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뭐해? 자, 오, 빤따기사. 박수! 짝짝짝, 여러분, 댓글, 박수! 살짝, 보스, 유명한 분들. 아, 오와, 나, 짝짝, 벌써 짝짝 올라옵니다. 아, 누란 뭐야? 마이크 좀. 아, 우리 게스트에 대한 예의. 이동준 씨 나왔을 때 봤죠? 게스트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아, 졸려. 자, 졸면 안 돼요. 아, 네. 노력하면 해달라고. 선생님 소리를 안 들으시니까 너무 졸려요. 몇 명이야, 그래. 지금? 지금 355명. 뭐야? 나왔다. 쪽팔링이 지금 350명? 네. 몇 명 올릴 거야? 아, 참, 인사 안 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대만신들, 이유엽입니다. 자. 이웃쌤, 진짜 잘생겼다. 나 몇 명? 이게 제일 중요해. 아, 몇 명이야? 쪽팔림이 나갈 거야. 346명. 알아서 잘 보다가 내가 이런 숲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위기 안 좋다 하면 나 중간에 나간다. 엄지척 떴어, 엄지척. 살살. 자, 또 만 원 바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 박수! 아, 미치겠다, 진짜. 야, 완전. 가오가 있지. 둘이 웃겨, 우리 둘 다 웃기네. 역시 직설만이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구나. 내가 눈에 이렇게 딱 띄는 게 있어. 그리고 이수미 너무 멋져요. 유엽생. 이런 거 읽어줘야 돼, 한 번씩. 아, 이거? 팬 서비스. 아.
다리아톰 씨, 신종석 씨, 진짱 씨, 김건우 씨,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유주야, 고맙습니다. 누군지 몰라. 우린 당연히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블루그레이. 진짱, 나가지 마세요. 당신 나가지 마. 이혁 선생님 헤어스타일 바뀌셨습니다. 바뀐 지 한 달 넘었어. 조사하면 당 나오는 구단 팍팍. 선생님 이제 좀 근황이 어떠신지 실시간에는 처음 나오셨는데 눈꽃쌤이 한번 근황을 여쭤봐 주세요. 우리 이제 토크쇼 하는 것처럼. 토크쇼. 여러분 정말 이 바쁘고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거기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별명은 만신계의 테리우스. 자, 이유엽 쌤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니 만신 프로 이후로 네. 달라진 인생. 달라진 인생. 직불도 없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뭐 만신대 찍고 나서 달라진 거는 그냥 그 촬영하는 그 날짜가 기다려진다는 거. 매일같이 집에서 처박혀 있다가 집에서 산. 집에서 산. 계속 이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 촬영하니까 2주 한 번씩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그 시간들이 막 기다려지는 거. 뭔가 할 게 생겼다는 거. 뭔가 즐거운 일이 생겼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이쌤은 즐기면서 자 프라임님 감사합니다. 돈 들어오면 꼭 안 해줘야 프라임! 시키면 또 잘해요. 프라임 얼마 전에 결혼했지? 축하. 잘생긴 미모 뿜뿜 테리우스 닉네임 테리우스 버럭만신 이혁쌤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면은 돈 주면은 우리가 인사하는 거야? 인사해줘야지. 많이 주세요. 네. 저기 다이즈 온나 얘 3만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뜹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쌤이 바쁘신 와중에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눈곱 타임에 같이 이렇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시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제 닭 탈탈 털려야 돼. 아니 안 나온다면 죽인다며. 아, 조용히 봐. 착하적 걸리시고. 아니 안 나오면 죽인다며. 제가 좀 많이 좀 씩씩해요 여러분. 아, 무서운 여자예요. 안 나오면 죽인다고 난리나. 아니 원래는 절대 내가 거기를 왜 창피하게 왜 나가냐 싫다 장도령 짝짝짝 그랬는데 반 협박을 해서 이제 블랙 해갖고 모셨는데 그 시대의 만신을 굉장히 즐기면서 한 거야 우리 쌤이. 그러니까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감이 오는 대로 팍팍 질릴 때 난 솔직히 되게 멋있더라. 대본이 없으니까 내가 미친놈처럼 질리지. 아 대본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차분하게 정말 멋있는 테리우스처럼 잔잔하게 할 텐데 진짜 대본이 없으니까 승질 더러워져서 막 질리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어울려. 내가 일부러 버럭버럭 한 게 아니야. 원래는 그냥 직설적인 말투. 그래서 정말 멋있게 송곳처럼 똑똑 그 쑤시는 말투만 했는데 네. 왜 버럭이 됐느냐? 됐느냐? 처음에 시즌1 할 때 이 다섯 명들이 했어요. 다섯 명들이 했는데 이 서로 말하고 싶어하고 난리가 난 거야. 와. 기들이 다 센 만신이. 그렇지. 그 기만 꽉꽉 찬 이 만신들이 자꾸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서로 말하려고 목소리 올라고 하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어갖고 내가 버럭버럭 했어요. 잘했죠? 되고 싶었다 이거죠. 되고 싶었다니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내가 살아야 돼. 생존보다는 내 말 좀 들어가진 얘기야. 아 너무 웃겨. 안 그러면은 목소리가 묻혀. 그러면 그 모습이 지금은 적응에 대해서 매력으로 바뀌었지만 처음 시즌1에서는 좀 악플에도 상처를 좀 받지 않았을까? 아 그런 것도 있지. 그 기억나는 악플. 내가 가장 기억나는 악플은 잠시만 우리 돈 들어왔어요. 럭키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현, 양성윤. 발음이 안 되네. 양정윤 씨. 3만 원. 감사합니다.
그 상처 얘기해봐. 그게 그 상처가 제일 커요. 일단은 우리가 예약을 받잖아. 예약을 받는데 우리가 못 받고 예약 받는 실장들이 대신 전화를 보고 또 카톡도 읽고 이런 식으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 친구들 그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거야. 어느 때는 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 바빠서 어느 때는 또 우리가 또 기도 가거나 일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쉬는 날에는 또 이 전화를 못 받잖아요. 쉬는 날은 쉬어야지 그 친구들도. 네, 그런데 전화를 한창 하루 이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막 문자들이 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니 이게 영업 상술이십니까? 일부러 전화 안 받으신 척 하면서 바쁜 척 하는 거냐? 바쁜 척 하면서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뻔한 내용들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있잖아. 나중에 하는 말은 맨 밑에 그렇게 바쁘시면 당연히 직원들이 더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 교육 똑똑히 잘 시키셔야 돼요. 아니 근데 상처야. 왜 이 대목에서 나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이도사님의 매니저가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만신 살아오면서 봤는데 제 매니저도 가족인데 제 매니저랑 이쌤 매니저랑 친해. 어? 친한데 웃긴 건 서로의 별명이 자유로운 영혼이야. 동생분도 좀 이렇게 특이하고 근데 제자 아닙니다. 멀쩡한 일반인입니다. 자, 가장 기분 좋았던 리플은 또 뭐야?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입에 미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질러주세요. 아, 질러. 사랑해요 선생님. 재수없어. 이거하고 잘생겼다. 이혁 선생님 너무나 멋있으세요. 아닌데 잘생겼다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루에 100개 이상 들어요. 너무 뻔한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쩝쩝쩝 밑에 깍깍깍 쩜쩜쩜쩜쩜. 옛날에 진짜 12, 3년 전에 좀 어렸을 때 잘생겼다, 멋있다, 목소리 좋다 뭐 이런 얘기 너무나 들었는데 제 꿈이었지. 지금 나이 먹고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민망해 사실. 아니에요. 지금도 20대 청년 못지않게 이 패션 감각에 그 위트 그 유머러스한 거와 되게 진지한 모습을 다 갖추신 게 우리 이효옥 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만신이지만 어우 멋있어. 어우 괜찮아. 왜냐면 옛날에 저 애동 때 엑소시스트 오리지널 원 멤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임덕영 쌤, 이효옥 쌤 쌍벽을 이루고 정말 이름 날릴 때라 나는 애동 때니까 막 으아 멋있어 뭐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같이 놀아요. 제가 많이 컸어요. 여러분 이제 엄청 커져갖고 하고 머리 꼭대기 탔어 이제. 나이 갖고 놀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안 오면 죽인다고 하지. 무서워서 왔다니까? 왜냐 조회수를 올리려니까 히든카드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겹 쌤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 뭐 맛있는 것도 안 주고? 좀 있으면 이제 당 떨어질까봐 이렇게 커피도 오 감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미리 좀 식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쌤이 생각하는 패션은 어떤 것 같아요? 패션? 머리 색깔도 자주 바뀌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는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 첫 번째. 그리고 나한테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건데 착착 감겨야 되는 거야. 옷이? 옷이 아. 내가 입었을 때 착 감겨야 돼. 느낌이 있어요. 그 착 감기는 이 느낌이 있어. 난 저는 알아요. 딱 입었을 때 간지 나도 모르는 이게 어깨에 간지 이에. 그치. 그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10,000원짜리 옷이든 20,000원짜리 옷이든 내가 입었을 때에 정말 확 감기는 그 옷이 진짜 명품이야. 명품 다 소용없지. 나한테 맞는 옷. 그럼. 그러면 컬러로 치면은 주로 좋아하는 색상. 내가 주로 좋아하는 색상은 원래 저는 그 80%가 검정색이에요. 아 블랙을 좋아하시는구나. 의미.
의미는 한 가지 또 있어요. 원래 검정을 좋아했는데 이 지나가다 보니까 의미가 하나 있더라고. 나쁜 애군, 이 나쁜 기운들, 나쁜 부정한 것들이 이 검은색의 옷이 좀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손님들이 많잖아. 이런 저런 손님들 많고 나쁜 거 끼워 보는 손님들도 많고 이런 손님들이 갖고 오는 그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밀어내고 반사시켜 버리는 그 효과가 있죠. 우리가 오히려 흰색을 좋아한다면 오히려 흡수하는 이 흡수를 하거든. 흡수를. 아, 나 흰색도 많이 있는데. 많이 끼웠다. 빨리 풀어줘. 아, 못 풀어. 안 돼. 잘 풀러가자. 아니, 이 시점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버럭버선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야, 아직도 안 눌렀다는 거야? 자,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달라고? 구독! 구독 누르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꽉꽉 눌러서 누르고 바로, 있으신가요? 바로 돈 들어온다. 소리 질러니까. 아, 돈 말고 구독! 돈 말고 구독! 아, 너무 웃겨. 내가 원하는 게 내 채널을 아직 난 안 만들었으니까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하루에는 안 되겠지만 이 배짱이 채널이 배짱이 프로그램이 구독자 20만 명이 되는 거를 빨리 보고 싶어. 음악을 좀 줄여달래요. 자봉 음악. 자, 그러면 시대의 만신이 또 오늘 저녁에 또 가잖아요. 아, 맞다. 시대의 대만신들입니다. 시대의 대만신들. 자, 오늘 게스트는 누구였지? 알려달라고? 그 이제 예고편이지. 오늘의 게스트는? 폭탄머리 못해. 코스염 아저씨입니다. 코스염 아저씨. 고쌤 아저씨. 자, 여러분 추추. 이거 맞히는 분한테는 이따가 점사 봐줄 거야. 자.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 천명 가자! 천명이랑 가자. 오케이! 아주 멋있어. 천명 안 되면 안 돼. 쪽팔려! 나 쪽팔려고 아주 싫어, 진짜. 뭐 이거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난 지금 본 적밖에 없는데 저봐. 맨날 화났어. 왜? 어떡하라고? 분노 조절 당해! 분노조절장애 싫으면 나가고! 아니 싫어도 나가는 건 안 돼. 아, 나가지 말고. 근데 나가는 건 안 돼. 제발 나가지 마세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나 아까 그 댓글에 되게 웃겼던 게 이유혁쌤 이은섬 벼락신명 해갖고 또 이제 벼락신당 만원 감사합니다. 이분도요? 만원이 뭐야? 10만원! 신딸이라서 신딸이라서 내가 10만원 한 거고 이분은 5만원이 나셨어요. 찌에찌에님. 찌에찌에님. 찌에찌에? 찌에찌에. 중국에서 오셨나 보다. 역시 대구? 아, 대구 대구. 아니 누가 댓글에 이유엽쌤 위에 자켓 슈트만 반짝이 입지 말고 바지도 반짝이 바지는 반짝이 안 입고 나오세요? 이게 눈에 들어와서 아까 빵 터지는데 꾹 참은 거야. 죽을 것 같아요. 너 왜 죽어? 죽으면 안 돼. 만약에 시즌3를 간다면 리오라 바지도 반짝이 한번 입어볼게요. 계속 화만 내시면 1000명 금방 알았다니까! 1000명 아니야! 2000명도 가자니까! 아저씨가 많이 남았어요! 1시간 반이 남았단 말이야! 아니, 제발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지만 마라! 지금 몇 명이야? 지금? 나 계속 보고 있어. 438명. 438명? 지금 몇 시에요? 8시 35분. 8시 35분! 이 시간에 485명? 35분. 이거는 안 되지! 영업 실적이 안 좋대. 아, 미치겠다. 난 나갔다 온다. 안 돼. 왜 오르가. 나 혼자 감당해야 돼. 차지언니 안녕. 자, 마녀쌤. 네. 감사해요. 가죽바지도 입으시되는데요. 아, 가죽바지. 겨울이니까 한번 입을게요. 자, 김미경님. 10만원이요, 진짜? 누구야? 어? 미쳤다. 김미경님. 미쳤습니까? 자, 바로 사주 올리세요, 김미경님. 자, 이유엽쌤이 10만원을
먹었기 때문에 이윤혁쌤이 상담을 하실 겁니다. 자, 김미경 씨 사주 올려봐요. 전 여진이 우와 10만원. 버럭 소리 지르는 게 매력이야. 고마워. 매력. 저 콩나콩. 버럭 또 나왔네요. 그랬잖아요. 나는 자는 모습도 매력이에요. 네? 잘 때도 매력적으로 삽니다. 어떻게 주무세요? 어떻게 자요? 얌전하게 코 이렇게 자요. 버럭 하면서 자지 않고? 어쩌다 이렇게 자. 진짜 웃겨 죽겠다. 잘 때 얌전히 못 자지. 옷 다 벗고! 그리고 얌전히 자는 거야. 아, 벗고 자는구나. 그게 이거 19구 말했잖아, 그치? 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자, 애들은 갔지? 그러면 이 말 해줄게. 버럭 멋있다고 지금 두연, 두면두님인가가 또 입금을 하셨어요. 쌌네. 미쳤다. 10만원 썼어? 네.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기부금은 좋은 일에 써요. 정말로 절대 이유협쌤이 꿀떡하지 않아요. 10원도 안 와요. 정말로 좋은 일에 연말에 또 몰아서 다 하니까. 박재홍님 78년생 안돼. 왜냐면 아까 10만원 써 김미경씨 먼저 예약이 되어있어. 19금인가요? 어머 선생님 옷 다 벗고 주무신대요. 아, 그게 아니라 다 보고 자는 게 아니라 손님이 일단 다 끝나고 상담이 다 끝나요. 그럼 집에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순간 나는 손님이 다 끝나고 집에 가시자마자 순간 나는 말해도 되잖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 조각 있는 건 다 집어 던집니다. 왜? 너무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우와. 상상돼요. 미치 상상하지 마. 옆에 선생님 되게. 나 지금 멘탈이 나가서 표나 까까까 절로 날라가. 어? 우리 마리쌤도 다 벗잖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다 벗을 것 같아. 아니 무당들은 그런가 봐. 저도 집에 이렇게 여동생하고 나만 있으니까 근무 시간이 끝나면 신당 문 다 닫고 거실에서 그냥 진짜 벗고 다니면서 그 자유를 느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만신들의 특이한 그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상담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꾹 참아 누르면서 상담만 해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자유가 없는 거야. 이 갇혀 사는 이 시간들 생활 때문에. 저 인정. 그러니까 진짜 벗어 던져야지 그 순간이라도 자유가 좀 느껴지나가. 숨 쉴 수 있게. 류아가 마음. 그래도 팬티는 입으세요. 팬티는 왜 입어요? 누가 볼 사람 있습니까? 볼 사람 있으면은 더더욱더 벗어야죠. 하지마! 볼 사람도 없는데 왜 입어? 자유인이래, 자유인. 이유협쌤은 자유인. 자연인, 자연인. 아, 자연인이야? 옷 벗고 신령님 앞에 안 갑니다. 문은 닫아요, 신당 문. 저도 그래요. 신령님 신당은 2층. 내가 옷 벗고 있는 곳은 1층. 아, 1층에서 주로 몰카 하나 설치해야겠는데 이거 저기 사이트에 올리고 1달러씩 받아야 되나? 사진 캡처해서 시대만신들 하면서 가장 또 우리 이쌤이 기억에 남는 사례잖아. 일 뭐가 있을까? 시대만신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자는 옛날 지금 100만 돌파했는데 시즌1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당했던 유연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유연이라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뺑소니 교통사고 당했어요. 촉법소년법에 저촉되는 그런 거였는데 남자친구 건이라는 친구가 사고 나서 빨리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의 건의를 위해서 그 여자친구인 유연이가 우리한테 의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해줬죠. 그 진짜 조회수 장난 아니던데. 정말 그거는 100만이 넘었어. 그때 유일하게 이유혁 선생님이 버럭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유연이한테 버럭될 수는 없잖아. 너무 슬퍼하셨어요. 유연아! 보고 있니 유연아! 와, 그 사례다. 그분. 너 보고 있으면 들어와봐. 다리 부러졌어요. 유연이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졌어요.
네. 그럼 깁스와 깁스했어. 누가 우기님 기억나요? 그거 보셨구나. 그 방송 봤어요. 눈물 나요. 감동적이에요. 난리 난리에요. 젊어지신 것 같대요, 이쌤. 아, 감사해요. 원래 요새 나이 먹는 것 같아갖고 거울에 보기 싫었는데 시대의 대만신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나를 다시 젊음으로 소화를 시킨 것 같아.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자세히 봐도 주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머리 색깔을 왜 자주 바꾸세요?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꾸고 이유 원래 내가 머리 색깔을 회색 너무 좋아해요. 회색 머리 색깔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색깔은 금방 탈색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또 색깔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다가 또 염색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르고 자 제가 여기서 제 안티를 공개할게요. 내 헤어를 갖다가 망가뜨린 주범 강남에 있는 순수 이순철 원장님 아니에요? 이순철 원장! 어? 나 거기 내 머리 저긴데 순수 이순철 뭐... 원장님이 들으시고 있나? 내 긴 머리 다 잘라버렸어.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이 머리를 만들어버렸어. 근데 잘 어울려요 이 머리. 이게 그리고 아주 왔다갔다 이 원장님 잘 들어. 나는 개인 블로그에 순수 염색약에 대해서 내 돈 주고 사갖고 엄청나게 발라놨어요. 알러지 없고 괜찮다고. 아 버락 신딸이 은선아 너 미쳤니? 아빠 말 잘 듣는다. 너 집에 가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아 나 진짜 무서워? 나 돈 없다. 아, 참네. 마이크 터지겠네. 우리 은선이라는 제자가 참 착해. 뭐가 착하냐면 다른 거 없어. 그냥 내가 어디 아프다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집 앞에다가 뭐 두통약이면 두통약 뭐 소화제면 소화제를 갖다가 현관문에다 걸어놓고 가. 와하고 똑똑 두드리고 뭐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귀찮게 안 해요. 아 그냥 알아서 피곤할까봐 그 다음 손님이 또 들어오면 걸렸어 얘기해주니까 그렇지 어차피. 피곤할까봐 그렇게 자꾸 하더라고. 수야 잘 들었니? 근데 우리 수희는 빨간 머리 수희는 멀리 있잖아. 원주에 있다 보니까 얘는 무슨 핸드폰이 삥삥해. 그럼 또 뭐야? 딱 보면 우리 딸내미가 뭘 다운받아서 립스틱, 화장품, 뭐 홍삼, 뭐 하다못해 삼계탕을 또 그렇게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날짜가 지났어 처음에. 근데 엄마 너무 소액이고 작은 거라서 안 받는 거냐. 왜 날짜를 넘기냐 해서 뭔데? 했더니 다운받을 줄 몰랐다는 거. 그 가르쳐줘갖고 잘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봤어. 제자자랑 또. 아이, 진짜. 파파! 유협쌤 혼인신고서 들고 가면 받아주시나요? 혼인신고서? 자, 그러시면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혼인한다는 거야? 나한테. 진짜? 조건이 있습니다. 난 참 속물적인 사람이에요. 난 속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은 하얘야 되고요. 얼굴은 자그매야 되고 그리고 키는 163cm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쑥 들어가고 쑥 나오는 이런 분이 좋고요. 머리는 길어야지만 되고요. 옆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나이가 너무 많이 처먹어갖고 아니에요. 이씨! 나이 공개한다! 열두야! 나이 공개한다 진짜! 아 조용히 해봐. 아 여러분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네요. 여러분 방송사고가 있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 눈꽃마녀 선생님의 유혁 선생님이 선생님 스타일인가요? 솔직하게? 솔직히 물어봐. 아 저는 남자로서 보면 유혁쌤은 간지짱. 근데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스타일이에요. 근데 프라임 딱 보면 알지. 아유 멋있고 뭐 승질도 지랄 같은 게 또 내 스타일이고 그리고 남자는 지랄 맞아야 돼. 그럼. 아니 남자가 뭐 자기야. 그럼 이런 분이 남편이 됐다. 며칠이나 사실 수 있어요? 뭐 이틀 살면 많이 사는 거지. 그거 몰라요. 하루를 살더라도 확실한 삶하고 살아야지. 오래 살 필요 없잖아, 그치? 그죠? 이틀 살면 오래 헤어진다. 그럼 어때? 이틀을 2000년처럼 살면 돼.
이틀이 상당히 길어. 상당히 길어. 그리고 둘이 이제 칼 갈고 있겠지. 등 돌리고 이씨 내가 쌍칼 들고 있어. 예 이러면서 양다경님 전해요. 와, 하트다. 양다경님이 네. 지금 우리 이쌤의 로망의 그 여자가 자기래. 진짜? 사진 보내 빨리. 사진 보낼 수 있나? 잘 보내라. 너 옷을, 비방당할 수 있다. 헐 옷을 왜 벗고 자는 거야?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옷을 많이 입고 주무시죠? 자기들 마음이고 나는 내 마음. 미워한 마음이 남편이 화내요. 이젠 하다하다 남자 무당까지 좋아하냐면서. 아니 매력적이잖아. 그리고 남편은 나를 좋아하고 자기는 이혁쌤을 좋아하면 되잖아. 세이브. 그치 남자는 여자 무당 좋아하면 돼요. 또 솔직히 우리 고민 가진 것 같아. 이 남자 이 남자분들 여자 이쁜 여자 무당들한테 잘 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한테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쁜 여자한테 가르고 다 알아. 못생긴 무당한테 전부로 가진 않잖아? 어머, 나는 그래서 전부로 안 오나 봐. 아, 왜 그래? 최고의 남자 손님들 많이 오잖아. 연예인들도 많이 오면서. 좀 오는데. 아, 그렇구나. 남자 연예인들 많이 오잖아. 소문 다 났어. 이거 오긴 와요, 진짜. 진짜로. 근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게. 좀 그래. 간의 신화 여인. 꿈에서 떼밀고 씹는 꿈은 좋은 거예요? 용궁사절에 다녀왔어요. 용궁사절인데 내가 용궁사절에. 밀어 밀어 밀어! 떼밀는 건 무조건 좋은 거야. 현실에서도 떼밀면 얼마나 피부가 매끈매끈해. 당신 남편이 좋아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꿈에서도 떼밀었어? 그건 내 몸에 묵은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거 다 씻겨내갖고 깨끗하게 이제 지낼 수 있는 꿈이니까 무조건 오케이. 와, 가게에 요즘 손님이 없대. 간단한 비방 하나씩 알려주세요. 이쌤 먼저 해봐. 손님이 없다. 그냥 문 닫아. 아니 이 양반. 아니 무슨 가게? 어떤 가게 물어보는데? 아 종목을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가게의 종목. 뭐 거기서 성인 PC방이니 뭐니 이상한 어? 불법 업소를 얘기하면 죽인다. 양다경이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얘 집 평택이래. 진짜? 자, 이쌤 평택에 신당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따로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일단 초인종 누르면 얼굴 뜨는 거 알지? 문 안 열릴 수 있습니다. 문을 왜 닫아? 아 참. 우리 상담받는 실장이 제 아까 동생이라고 여기 쌤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담받는 실장이 가족이에요. 근데 가끔씩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 이 제 목소리하고 우리 상담받는 실장 목소리하고 우리 손님들이 헷갈리대요. 아닌데. 아주 기분 더러워요. 동생은 좀 약간 허스키해요. 내 목소리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인기는 동생이 더 많고 나도 내 동생이 매니저인데 이렇게 손님들한테 우리 매니저가 또 인기야. 매니저 선물 들고 와. 제 동생 인기는 60대 아주머니들한테 많습니다. 아니야. 동생분은 사나이답게 생기셨고. 솔직히 말하자. 그게 사나이답게 생긴 거야? 돼지처럼 생겼지? 아니야. 돼지지 그게. 잘생긴 얼굴이야. 너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머슴 같은데 많이 뭐 이런 머슴에.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우리 이쌤은 약간 왜 성균관의 그 선비 꽃미남 스타일이고 진짜 달라요 두 분이. 570명? 지금 570명이야? 자 가자! 천명 가야 되겠지? 자 천명 떠나서 돼지처럼. 이거 지금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 그냥 생방 실시간 생방 따로 이름 있나? 스트리밍. 그렇게? 자 실시간 생방 스트리밍 오늘 기록 세운다! 오늘 기록 세우면 제가 조만간 쭉 나오겠습니다. 쭉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전화를 한 통 받아볼까요? 좋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 영업번호로 전화를 받으시면 또 우르르 몰리실 수 있으니 낚시질해라 이거네. 우리 이제부터 학대받아요. 이제부터 정사를 무시하는 거. 박카파래요. 안녕 코코빠 안녕 프라임 와 프라임이야 프라임. 프라임 기록 세우자. 오케이 기록 안 세면 넌 죽었어. 아니 왜 그분한테 뭐라고 해? 가면 안 된다고. 예전에 TVN 엑소시스 하실 때부터 팬이었대. 근데 감사합니다. 많이 좀 노화되셨다고. 아 네. 근데 저도 그때 팬이었어요. 낫지 않아? 아니 실물로 보면 주름 없어요. 근데 나는 보면 피부 좋아요. 관리 아무것도 안 해. 로션도 안 발라. 남자들은 원래 잘 안 하는 거 치고는 굉장히 지금 피부 좋은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노랑 머리 계열, 옐로우 계열이 어울려요. 이쌤이 이렇게 블랙 계열이 어울려요. 회색 계열이 어울려요. 어느 색상이 어울리는지. 아니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말고 이쌤한테 해야지. 나 안 갈까 했어. 아 그래서 PD가 나갔구나. 네 나. 너가 나 안 뛰려고 이씨. 아니 나. 머리 굴리고 전화 안 갔다 오게. 갔다 오게. 뿌에! 30초만 갔다 오게. 빨리 전화기 전화 올 거예요. 어 전화 오고 있어요. 아 바꿔주면 되는구나. 바꿔 싶은 번호를 받으시면 돼요. 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한 시간 두 시간을 해. 힘들어. 자 여보세요. 그래서 한 시간 지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아 내가 이유엽쌤 바꿔줄게. 말해 봐. 왜 나한테 넘기는 거야. 아 이거 저기다 스피커폰으로 해야 된다. 진짜 하는 거야? 어. 미친 거 아니야? 틀리면 어떡하려고? 뭘 틀려? 그냥 개망신 진짜! 이유엽이 좋은데. 네, 이거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스피커. 자, 집이 어디신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남자 이유엽입니다. 네, 많이 봤어요. 이름이 어디, 아, 이름이 어디가 아니야? 집이 어디예요? 창원이요. 창원? 와, 멀리서 네. 오, 창원. 나 몰래 안 가봤고. 자. 창원에 성이 뭐예요? 정씨요. 정씨, 정씨. 근데 뭐 전 봐주라고? 응. 여기서? 궁금한 건 많은 거 뭐야? 정씨님, 우리 이쌤한테 딱 한 가지만 궁금한 걸 물어봐 주세요. 아, 그러면 동생 건 물어봐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아, 그럼 동생 건 물어볼게요. 네, 동생 직업은이 궁금해요. 정신 못 차려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아 그래요? 직업은 내가 일하려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한 가지 쭉 마음 먹고 그걸 열심히 그냥 대들한데도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동생 몇 살이에요? 23살이에요. 이름 뭐예요? 동생 이름이요? 네. 정민회요. 정민회 남자예요 이름이? 여자예요. 여자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요. 아, 범티네. 이름을 좀 잘 지으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무 일이나 못해요.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직장 못 다닙니다. 절대 직장 못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꼴한테 못 듣습니다. 얘 고집 보통 아니야. 맞죠? 네. 승질 머리 보통 아니고 얘 이 친구 이 동생 위에 머리 꼭대기에 살 하나도 없어. 다 내가 대장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집에서 1등이에요. 네.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는 와장창 다 깨져. 됐으니 얘는 편의점 알바해도 편의점 사장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자기 장사하고 싶고 얘 사업하고 싶어 합니다. 얘한테 네. 그나마 더 맞는 일을 한다면 자 어떤 뭐 이쁘게 만지는 것 어떤 손톱 네일아트 또 헤어샵 이런 것들을 배우고 움직일 겁니다. 네 지금 미용실에 지금 미용사 스텝으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움직이고 싶고 또 거기서 나오고 싶어. 왜? 또 귀찮아졌거든. 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네. 가만히 처박기 있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맞으니까. 미용사로 일할 수는 있는 거죠. 어허, 내가 그랬잖아. 이 친구 어떤 거 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그 말대로 하고 있으니까 처박기 있어야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처박기 있어야지. 알았지? 네. 자, 점사 끝. 점사 끝. 어때요? 자. 시원하시죠? 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우리 이쌤이 이렇게 버럭 하시면서 또 상담을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
유학생 010-2170-0347로 전화를 하세요. 네. 오늘 지금 해도 되고요. 미리 그 잘생긴 남동생이 예약을 받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 남동생이 매니저인데 남동생이 예약을 받을 때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던져. 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시 땡. 6시 퇴근이랍니다. 그 전에 전화하세요. 6시 땡. 아니, 얼마나 웃기냐고, 동생이.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아, 조금 만나주세요? 실망했지? 네, 이후에서. 아니, 실망했죠. 실망했어. 자기가 다 누가 좋은지 물어봐봐요. 물어봐. 그러니까 어느 분이 봐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빠! 예. 너 미쳤니, 지금? 나 땡땡이 까고 좋지. 진짜 미치겠다. 배 아파 뒤지겠는데. 자, 보자! 집이 어디에요? 저요, 충남, 아니, 경북 지방에 살아요. 어디? 경북 지방. 지방 어디야? 경주요. 경주 지방 아니야? 얼마나 큰 도시야? 경주시야.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이 크게 있는 경주. 제 본향산입니다. 네. 자, 경주, 성이 뭐예요? 심이요. 심씨? 네. 심. 자, 본인 거 궁금한 거죠? 네. 몇 살이에요? 지금 40이요. 40살? 목소리는 40살 같지는 않다. 목소리는 한 70살 같다. 자, 봅시다. 목소리는 이렇게 될지 몰라도 원래 본인 애늙은이었을 거야.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야. 애들이랑 노는 것보다 어른들 사이에서 끼어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혼날 수 있는 사주. 이걸 애늙은이 사주라고 하거든요. 아, 네. 본인 되게 진지한 사람인데, 자, 어떤 거 궁금해요? 지금 제가 이게 모든 게 다 안 풀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언제 뭐 풀렸나? 자,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신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신은 조금 받아서 무불통신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요.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4일 음력이요. 음력 12월 4일 나이가 어떻게 되죠? 40살이요. 네. 마흔이면 닭띠. 닭띠네. 16. 네. 자, 지금부터 맞습니다, 틀립니다. 빨리 진행 잠깐만 해봅시다. 네. 여보세요? 네. 넌 네 고집으로 신 받았네. 받았다. 아까 신을 받았다고 했나요? 아니요. 신을 받았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말은 신 내림을 했다는 얘기잖아. 건드려놨다 이 뜻이에요. 신 내림이란 거는 시도했다는 거잖아, 그쵸? 네. 신 내림 구슬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거 구슬 안 하고요. 네. 그냥 제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살이 찌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불통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데 무당의 길을 가려고 해요, 지금? 아니, 제가 진짜 몸이 너무 아프고. 가만히 있어봐. 네. 자. 목에 뭔가 답답하게 이 목구멍에 뭔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자꾸 들어갖고 안 좋았을 거고. 네. 물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미식거리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 팔다리 뼈마디가 자꾸 통풍 걸린 것처럼 뼈마디가 스치고 아플 거고 살만 닿아도 아팠을 거야. 근데 더 중요한 네. 거는 누워있으면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어지러지 빙빙 돌리면서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져갖고 문어처럼 됐을 거야. 양 어깨 눌리고 결리고 아프면서 목 뒷덤미까지 쭉 타고 혈압처럼 타고 올라가면서 본인 같은 경우 머리 두통이 되게 심했을 거다 느껴지고 눈옆이 떨리고 입옆이 떨리고 살짝 살 떨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 팔다리가 자꾸만 저리는 증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몸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힘들었을걸? 네, 맞아요. 밥도 못 먹고? 네, 맞아요. 잠도 못 자고? 네. 머리가 멍했을 거야,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무불통신 연습했어요? 지금 한 지 한 달 안 됐어요. 어디서 해요, 무불통신을? 경주 지방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고서부터
아는 분 통해갖고 저는 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본인의 네. 신사주 맞습니다. 일단 신사주 맞는데 일단 얼굴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일단 목소리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다가 확 얘기해 주긴 좀 애매해요. 하지만 요새는 네. 무부충신은 없어요. 우리 애기들이 무비통신하는 거 아주 무섭습니다. 신을 받은 사람들도 애동들은 얼마 안 되는 애동들은 산에 가고 어디 가고 기도하러 다니는 것들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디 산에 가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잡신들이 원체 많아. 허주들이 원체 많아요. 내가 무비통신하면서 어떤 신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원신, 깨끗한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잡신, 허주, 이 신, 잡신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것들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비통신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그리고 신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한 열 군데 더 다녀보세요. 10군데요? 네. 어쩌면은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신 때문에 신의 풍파, 신병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무리해요. 알겠죠?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살인권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잘못됐지. 신도 제대로 내림 안 받은 상태에서 차린 건 잘못됐죠. 그쵸? 그러면 부처님도 오셨거든요. 그건 부처님 모셔놨어요? 네. 담은 있거든요. 담만 있지. 부처님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담만 모신 거지 부처님 있는 건 아니잖아. 아, 네. 그쵸? 네. 그 단 위에는 허주 잡신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 시간 네. 관계상 자, 이유엽쌤 010-2170-0347로 전화하셔서 와. 나머지 물어보시면 되니까 오늘 나머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 받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무불통신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돼. 아까 지금 전화하신 분한테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불통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신이 하강을 하셔서 나한테 강림을 하고 이것이 강신무고 말문을 튼다 이것이 무불통신인데 아무리 말문을 튼다고 해도 그게 오리지널 신명이냐 그리고 가림을 다 해야 되고 신꽃을 정확하게 해서 신의 선생을 잡는 것이 이 바닥의 법도다.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 주신 우리 유령 선생님. 불쌍하잖아. 아,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1922분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땡다부. 아니, 내가 받아서 끊은 거야. 아니야. 4093, 4093. 또 끊으면 죽는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다 하셨어요? 요건만요 네. 선생님 전화번호로 했어요. 어휴. 아, 전화번호는 내 걸로 한 거고. 네네네. 누가 받으길 바래. 선생님이시죠? 어이 이뻐라! 오! 오! 네. 오 이게 웬 떡이야. 자, 어이 이뻐! 진심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름 얘기해봐. 이미현이고요. 아, 몇 년생? 83년 9월 9일생이에요. 9월? 9월 9일. 아니 9월 9진 날이야? 음력이야? 작은 글씨요. 자, 83년생이면 자기가 네. 올해 38이네. 네, 맞습니다. 자, 본인도 신의 가물이 뛰어난 사람이고 이동수가 떴기 때문에 올해 안순자리 떠서 마음 떠다닐 거고 작년 수전부터 마음의 환란이 있을 것이었고 자, 올해 38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39에는 9수를 넘겨야 돼, 내년에. 그러니까 네. 내년 수가 지금 들어와서 리미트 섞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고수도 가볍게 보이니까 낙상 조심하시고요. 네. 신의 가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상에 없고 조상에 이 카르마가 내려오는 게 있잖아 알잖아 백중이 생일이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윗대 신출력이 명확하게 보여요. 아, 네.
얘기를 해.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나 혼자 떠들잖아. 대답을 하란 말이야? 대답을 하란 말이야?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천명만 하네. 너무 떨려? 네. 아, 내가 영감이 없나? 떨려. 아니요, 너무 어떻게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짓거리세요. 자기네 집에 신술력이 있다. 나 같은 무당의 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오, 네, 신의... 현재적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거봐, 줄력이 정확하게 보여, 이름에서. 네. 근데 네, 본인은 네. 공을 많이 좀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집에 또 산소탈도 있어요. 며친가? 산탈이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잘 산탈 그렇지. 풀어가면 괜찮겠다. 죽여버릴 거 아니야. 날 죽여! 나갈 거면. 신의감을 잘 누르고 조상 업보 잘 치면 나 자기 괜찮아. 나기만 해. 내년에 아홉수 잘 넘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 네, 선생님도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바꿔봤어. 겁나. 나 겁나. 네. 이 말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가라고? 말없이 갔다 올게. 고이 주력 밟아봐. 열심히 밟고 가라고. 502호야. 밟 거면 밟고 가! 밟고 가긴 어딜 가. 502호가 뭔데? 이거 점수 봐야지. 바깥해야지. 이유엽쌤이 보실 거야. 걱정하지 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 올 거야. 여보세요. 커피 타갖고 올게. 안녕하세요. 네. 능금마녀쌤한테 보려고 전화하신 거 아니었어요? 맞죠? 네. 농구쌤! 자기 팬이래. 아, 잠깐. 진짜. 아, 그래? 잠깐만. 우리 못생기고, 승리 더러운 능구쌤을 소개합니다. 머리 빠! 못생겨서 내가 싸! 그러지 마. 이뻐, 이뻐. 이름이 뭐예요? 이시김씨만, 이시김씨. 강씨예요. 강씨, 너 기억해 줄게. 나를 깠어. 몇 년생? 84. 84년? 네. 84년이면은 갑자네. 네네. 자, 생일만 얘기해봐.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자, 자기도 올해 37이었기 때문에 신의감을, 인의감을이 굉장히 많았고, 이 성주의 바람이 부는 시절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 이동이 떴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던가 직업이 바뀌던가 이사를 하던가 앉은 자리 떠서 마음이 환란이 들어오는 7수야. 근데 내년에는 3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8과 39의 9수까지 이어서 조금 풍파가 있다. 근데 자기네는 이 강시 뿌리가 윗대의 조상이 이북줄이 보이네. 이북. 정말요? 윗대가 이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조상이 있어. 근데 여기에도 대신 할머니, 대신 뿌리가 있는, 신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신가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눌러를 가셔야 되고, 내가 부모도 형제도, 이런 남편도 이런 게 조금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반 고아처럼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일찍 했었어야 되고, 내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거를 모두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너만의 짐이 있었어.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포기한 게 있네요. 그래요? 울지 마. 내가 마음으로 빌어줄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하나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 서류는 계약서, 뭐 임대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 그리고 대출, 이런 매매 매입 이런 게 서류가 내년 9수, 내년 8과 9고 2년 동안 서류가 들어오니까 잘 한번 보셔요. 네. 선생님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뭔데?
아들을 모셨어요. 그 그러니까 신출력 강씨 뿌리 이북 출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그분을 제가 봤는데 퇴송을 하라고 권유를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돼서. 그러면은 자기가 연금을 떠봐. 저는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그러면 제자가 아니지. 왜냐? 내가 얘기했죠? 청마리가 구슬을 한 게, 아, 그 신구슬 받은 게 아니라 알아. 네네네. 신구슬 정확하게 했다면 네. 당신의 일부등신부터 신의 출력이 암양 쓰는데 그렇게 암양 쓰지 않은 거는 신가물이라고 하는 거야. 무당이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너도 신가물이 드글드글하고 니네 집에 신출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네가 제자란 네. 말은 안 했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누르라고 그때 어릴 때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렬한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 전화로 남의 성수를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네.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네. 나는 윗대 조상을 따지자면 이북줄은 분명하게 있구나. 여기까지. 네. 자 우리 눈물 흘리지 마시고 또 네. 화이팅 한번 해요. 네, 감사합니다. 빠샤! 힘내요. 안녕. 네. 네. 나 여태까지 마이크 안 꽂고 떠들었나봐. 근데 목소리가 나와? 나오죠. 아니, 마이크가 신기하다. 좋은 거라서. 아니, 믹스 커피 좀 타오라 그러면 안 돼? 믹스 커피고, 먹더라고. 지금 몇 명이야? 700. 뭐야? 많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까 773명이었어. 773. 이 쌤이 담배를 피면서 어떻게 60명이 빠져? 연기처럼 사라진 팬들이여. 공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너만 것들 아니야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줌 싸다가 옷에 오줌이 묻었어요. 어디 마이크를 다셔야 돼. 네. 그래야 소리가 잘 들려요. 오줌을 싸다가 오줌이 옷에 묻어서 아! 제가 오늘은 어쩔 수가. 손에도 묻고 손도 닦고 왔어요? 깨끗하게? 아, 나 냄새나는 것 같아. 야, 옆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733명이십니다. 자, 우리 800은 빨리 넘어가고 제발 나 그거 나가서 잠깐 나쁜 짓 하고 나가 이거 주제를 주고 가는 거야. 뭐? 우리 이쌤이 시대의 만신에서 제일 멋있다고 느꼈던 게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잠시 사라집니다. 시대의 만신을 찍으면서 많은 게스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방송을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있으신지 아직 방송 나간 분들 중에서 나간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둘 다. 잘생긴 사람은 내 눈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는 최민용이 얼굴이 나보다 커. 그냥 뭐 그 친구 키 커. 키 큰 거 인정. 근데 얼굴은 뜯어보니까 내가 낫더라고. 내가 최민용 씨 나이 때 비교해야지 되는 거니까 내가 훨씬 나았어요. 내가 이 고등학생 때 별명이 있어요. 내 별명이 내가 수원 출신이에요. 경기도. 수원 출신이고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수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 별명이 귀공자였답니다. 그래서 귀공자, 수원의 귀공자 하면 수원의 모든 여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심장 막 떨리게 했던 그랬던 전설이 있었죠. 나는 수원의 전설! 수원 파이팅! 그러면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자? 네, 기억에 남는 사례자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유연이 밖에 없어. 아니 연예인 중에 연예인들? 아, 하리수 씨? 리수야 미안하지만 있잖니 제 기억이 남진 않아. 왜? 리순이가 나올 때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몰래 나왔어. 시사에서 내가 와 그 리수 씨보다 박혜미 씨. 박혜미 씨가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이제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 같지가 않은 거야. 와 세상에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이 젊음을 유지하고 미모를 유지하고. 정말 자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못해요. 이 몸매 관리, 이 피부 관리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야. 유통 나왔어요, 유통. 어디 유통이 나오셨어? 유통은 기억이 안 나니? 유통 아저씨!
이거 보고 싶은 말씀하세요. 승진 죽이고 열심히 한 명만 잡아갖고 그냥 100년 해로 열심히 하세요. 진짜 내가 바랄게. 여자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건 그냥 여자 말고 아내분은 있어야 되겠죠.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미미하고 생각을 어떻게 잘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여자분 만나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사세요. 남자를 여자한테 봉사하면서 사는 인생을, 그 인생이 최고예요. 알았죠? 이 채널을 보는 남자분 반성들 하시고 내 와이프에게, 내 애인에게 충성하세요. 아셨습니까? 싫으면 나가고. 근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731명! 아, 선생님 인기가 730명에서 끝인가 봐요. 아, 기분 나빠! 아니야. 이거, 이건 마녀쌤이 인기야. 괜히 나왔다 왔다 아까. 토탈 몇 명 왔다 갔다 했어요? 토탈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은? 네. 11,248명. 11,248명? 왜 들락 날락 거리냐는 얘기야. 어? 1,500명! 어디 갔어요? 귀염판다 80년, 음력 8월 17일인데 신시, 세종시 집을 이런 말까지 팔았는데 아직 못 팔고 있어요. 팔릴까요? 부동산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야? 세종시, 자, 보존지역.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묶여있단 말이야. 이 나라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물어봐봤자 답 안 나와. 팔릴 거면 벌써 팔렸어? 자, 뭐 물어볼까? 요즘은 이제 예약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네. 오시면은 손님들이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을 보시자마자. 아, 처음에 말하는 거? 선생님 화면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내가 계속 뻔한 소리 하지?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할 거야? 화면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카메라맨이 도대체 누구예요? 막 그래. 선생님 안티가 너무 많죠? 이 얼굴도 화장도 카메라도 다 이상하게 찍나봐. 막 이런 말들이. 오, 그리고 막 화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혼내달라고? 아니요, 무서워해요. 혼낼까봐 겁나서 올까 말까 고민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보고 가면 되게 부드럽대. 되게 부드럽대요. 혼난다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쉬는 날은 집에서 열심히 상담해요. 저는 쉬는 날이 없답니다. 쉬는 날은 기도 가는 날밖에 없답니다. 실물이 너무 예뻤던 연예인, 이제 너무 기억에 남았던 분은 박혜미 씨. 박혜미 씨가 진짜 웬만한 30대 연예인들보다 더 이쁘세요. 이뻐서 기억에 남으시는 거야? 아니면 사연이 기억에 남으시는 거야? 이쁜 여자 말하라며. 박혜미 씨 아주 이쁘셨습니다. 눈썹이 호랑이 눈썹 같으시네요. 눈썹이 호랑이 눈썹이에요. 근데 이 눈썹에 여기 하얀 이 눈썹이 한 개가 있어, 한 가닥이. 절대 안 뽑아요. 그리고 눈썹은 손대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눈썹은 문신도 하지 마시고 눈썹은 다 밀지도 마세요. 눈썹은 우리 집으로 봤을 때 위에 석가래, 지붕 말고 바로 석가래, 지붕일 수 있는데 이 윗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지, 상단, 집안의 상단. 이거가 허물어지는 거야.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눈썹 건드리고 염색해서 집안 망한 사람 한두 명 본 거 아니에요? 쫄딱 망했어요. 아, 그랬구나. 몇 살 때 신내림 받았냐? 궁금하면 내가 얘기해 줄까요? 궁금해요, 선생님. 자, 나는 25세 신내림을 받았습니다요. 25세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내림 받을 때 가출했어요. 가출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19살 때에 괜히 내가 어디 점집을 가고 싶어서 점집을 갔었고, 갔더니만 그 정육점 식당 같은 점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내일 새벽 6시에 오거라 해서 정말 새벽 6시에 정육점 같은 집에 점을 보러 갔고, 거기서 저한테 했던 말이 당장 만나고 있는 여자는 헤어지거라. 그래서 가슴이 아팠고, 그런데 너는 무당사주야. 너는 5년 있다가 신받게 될 거야. 그냥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집으로 왔지요. 집으로 왔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5년 뒤에 신받았어요.
뭐 정확히 그 할머니 끝내준 점사야. 근데 올라갈 기미가 없다. 지금 무슨 뭐 TV 프로 재밌는 거 하나? 배달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 오늘 시대 대만신들 하는 날인데. 네. 시대의 대만신 지금 뭐 730명에서 수습했는데 지금 시대의 대만신 보고 있다는 거야 말고 있다는 거야? 이거 지금 스트리밍 시청 안 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대만신을 보지 말라고. 어차피 뭐 이따 시대의 대만신 볼 건데 뭐 이건 왜 안 들어오는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 이따 볼 거잖아. 지금 돌아서 보다가 연결해갖고 그거 보라니까? 시사위 이거 안 보고 그때 쫙 보고 2천명, 3천명, 4천명 찍고 지랄들 하지 말고 제발! 스트리밍 실시간 생방송. 그리고 또 저기야 그 이유혁 쌤의 꿈은 뭐냐고 이게 자막이 확 올라갔어. 이유혁 쌤의 옛날에 꿈이 뭐였어요? 옛날의 꿈. 연극 배우. 아 진짜? 진짜 배우. 연극 배우. 연예인 해도 되는 이 마스크예요. 옛날 실물로 진짜 그랬어요. 보면. 연극 배우, 영화 그리고 하여튼 탤런트 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고를 보내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막 설득했는데 안 보내주셨어. 왜? 왜? 그거는 신세 망친다.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옛날에는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해서 좀 싫어하셨잖아요. 어른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이 꿈인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해 우리 어머니가. 아 시킬걸. 나한테 미안하대. 올라오는데 댓글 점사를 조금 봐주시면 화력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짧게 한마디씩. 빨리 영업해. 오케이. 빨리 영업해. 올라 오! 777! 올라왔어! 좋아! 좋아! 아 소름타! JHK님 안 보여. 앞에 뭘 봐야 돼? 앞에 큰 거. 요거 JHK. 76년. 오케이. 50. 김씨 여자 76년생. 76년이면 45 용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말이 그렇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수명이 전부일까? 1년에 살아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살 수 있다면 1년이라는 그 시간은 내게 50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이 아닐까? 몇 년 사는 거 연연하지 마세요. 뭐 읽어주셔요 선생님. 실존 최고 88년 남자 음력 7월 20일 19시 재판장 여자가 없나요? 그죠? 내가? 자 여자 자 88년 7월 21세 이건 용띠거든요. 이 남자분 88년생 용띠 7월생이기 때문에 관운 명예 이런 거는 사주에 들어있어서 잘 풀리면은 당신이 공무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식복 이러한 걸로는 틀 수가 있지만 장간에 갈 수 있어. 여자는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여성 편력처럼 긴 인연자가 없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인연이 계속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로 따지면 첩을 들여야 되거나 내가 와이프가 봄 마누라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이별을 하거나 이런 아픔이 좀 있을 수 있는 사주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몰라 나 나온 대로 얘기하면은 게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남다른 뭔가가 나는 느껴. 여기까지 찐짱 여자 39살 개띠 82년 5월 27일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학구파다. 이거 봐줘야 된다. 진짱씨? 여자분 이제 39시다. 개띠 82년. 교수가 될 수 있니? 언제 대학 교수가 있을까요? 뭐 정교수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교수. 강사 같은 거 말고 정교수가 되고 싶다.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욕심은 되게 많습니다. 그 욕심 갖다가 내가 원래 관운을 열어야 되는데 관운 연다는 거는 본인 같은 경우 어떤 공무원, 큰 공무원 되는 사준이 있었거든. 근데 본인 같은 경우 항상 누구 앞에서 군림해야 돼.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대학 강단에 서 있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은 잘 갖고 계셨는데 뭐 언제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한마디 딱 잘라드릴게. 정임 대학 교수 되긴 상당히 힘들다 본인 같은 경우. 47까지
상당히 고민, 아니, 고통을 겪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46까지는 좀 힘들 수가 있다. 47에서야 내 강단 내가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네요. 자, 신다경님. 자, 89년 1월 24일생인데, 89년이면은 자기가 지금 32살이네. 어차피 본인도 신의 가물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부 종사가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동거나 사실운에 과거지사가 있거나 파혼을 했거나 어떤 흔적이 있으면 팔자템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2년짜리 좀 이어가는 거를 추천을 해. 그 이유는 내 주장이 강하고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89년이.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입장 서로를 배려하심이 좀 없고, 남편도 좀 지랄이고 너도 지랄이네, 다경아. 그러니까 고비는 잘 한번 넘겨보삼.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건 좀 슬퍼요, 그죠? 자, 팔자땜이란 건 누구나 있어. 그러니까 마녀도 혼자 살잖아. 자, 만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이유혁 선생님, 엄마 돌아가신 지 49제 전이고요. 돌아가시기 전 엄마께 너무 잘못한 형제가 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엄마가 벌을 줄까요? 벌을 받을까요?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말씀 한마디. 이 말이 좀 애매하네요, 이번엔 지금. 형제 간에 어떤 사연이 있구나. 자, 일단 딱 잘라버릴게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해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나한테 똑같은 자식들이야. 효자든 효자 불효자든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은 아플 수 있겠죠. 한 돌아가시면서 용서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형제분들이잖아. 우리 박경희 씨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정말 이해해요. 나 승진대로 할래. 안 되겠다. 야, 이 말 괜히 지금? 뭐,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형제가 있어. 인간 기다려 하면 안 되지. 형제 지간에 생각할 때 말이야. 어? 우리 엄마한테 오빠가 잘못했든, 남동생이 잘못했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당신들 말이야. 부모 대박. 어? 부모님 돌아가기 전에 잘못했 때, 이런 나쁜 놈. 불효자네, 불효자. 인간이 그딸 살면 안 되는 거야? 니들도 부모 되는 거야? 부모가 뭔데? 나를 낳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단한 거야.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란 말이야? 아무 일 필요 없어. 뭐 금전적인 도움 안 줘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안 줬어도 마찬가지야. 내 엄마 아빠가 부치병 걸려갖고 우리 돌보지 못해도 마찬가지야.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면 무조건 부모야. 잘못하지 말고 살아. 후왕구님 5만원 감사하고요. 이유엽 선생님, 이효쌤 할당량 떨어졌습니다. 아싸! 감사합니다. 부려 먹어야지. 74년. 뭐, 또! 야! 너 지명이야. 지명 손님이야. 5만원 줬어. 그러니까 74년 12월 17일생. 심씨 여자예요. 74년이면, 47살 갑인생 범띠예요. 어? 근데 뭐가 달라고? 후안꾸 말해봐. 뭘 맞을까? 그럼 막 떠들라는 얘기야? 그럼 신 받아. 그냥 받으려면 신 받아줘. 어떻게 할 거야? 당신 팔자 세잖아. 혼자 살 팔자야. 어떻게 살아? 남자랑 못 산다. 죄송. 우리 대표님은 아는 척만 하고 사라지네요. 마우스기 운동분이야. 쪽쪽 빨아먹고. 자, 김희님이 만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자, 89년 5월 17일 음력 김씨 여자예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영상 쪽 하다가 퇴사하고 애견 미용을 할지 피부 미용을 할지 고민 중이래. 어차피 미용은 미용이잖아. 그렇지. 이 미용이고 서비스업이고 영업 마케팅. 뭐 그쪽은 잘 택한 것 같아요. 남을 이쁘게 만들어 주는 거. 뭐 강아지도 남이고 그리고 사람도 남이니까 어차피 뭐
이쁘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지금 잘 택했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전생에 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의 피부에, 남들의 몸에 내 손이 닿으면서 내 몸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 남들의 독소를 내가 빨아들이는 그런 사주의 일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 영상 쪽은 안 어울리죠. 괜히 고생만 하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자존심 팍상해갖고 자존심 그렇게 드럽게 많은 사람이 영상 쪽 일을 하면은 조연출에서 수습되고 꺾어져요. 그 이상 못 갑니다. 피부 미용 좋다. 피부 미용으로 기울었네요. 자, 피부 미용에서 뛰어난 손끝의 재주로 자 대명나시길 바라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양다경님, 저는 이유엽쌤이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유엽쌤과 살 거래요. 이유엽쌤하고 산다고? 같은 평택에 사는 분 아니야? 혹시? 대놓고 말하자. 나랑 산다고? 3일 버텨봐라. 아마 다 도망갈 거다. 내가 아까 이틀 산다고 했잖아. 나. 하루 줘. 이틀. 그러니까 당신한테 하루 던져줄게. 내 옆에서 3일 이상 못 버텨. 왜냐? 등이 더러워. 아니 그건 두 번째고 빨개 벗고 다녀서 같이 못 살아. 씻지도 않아. 씻지도 않아. 아까 옷은 지었다고 얘기하잖아. 나 보이는 데만 씻어. 진짜야? 진짜. 어머, 이 향기는 뭐야? 아 씻은 냄새다. 내 살 냄새야. 별상이가 나온 것 같아. 김아린님 2만원 감사드리고 84녀 10월 4일생 김씨 제작기를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사진만 보면은 제자라는 강한 기운이 저는 안 느껴지지만 올해 37이네 자기가. 그러니까 37에 성주 운도 함께 흔들리면서 내 앉은 자리가 흔들리고 거기에다가 신의 가물인데 이 집에 묵은 상문 타면서 산에 산탈이 있는데 조상 가리도 좀 잡아야겠다. 근데 10월생이기 때문에 먹을 복, 식복은 있는데 일부 종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스치시네요. 자, 신의 제자라고 보기에는 기운이 좀 약하니까 따로 이쌤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꾸안꾸님, 아까 써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 계좌비 좀 해주세요. 내가 아까 봤는데 얘기해줬는데 혼인 혼자 살 사주팔자야. 남자한테 사랑 받지 못한다니까? 혼자 있을 텐데? 난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살 길을 찾아야 돼.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또 그리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마음을 일단 갖고 사셔야 되고 본인 사주팔자가 보통 평범하진 않아. 어차피 이쪽 신사도 약간 기운이 있어. 하다 보니까 본인은 화려한 인생을 살든지 화려하게 하고 살든지 또는 기생사주야. 기본적으로 갖고 타는 끼도 보통 아니고 이쪽 끼가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쌤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눈꽃마녀 쌤한테? 같이도 괜찮아요. 나승리 더러워. 옷이 전 보러 왔는데 옷을 안 입고 계셔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자, 안젤리스님 10,000원입니다. 자, 꿈의 시체 관을 열어서 금이랑 돈을 넣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길몽이냐? 밥값 해봐. 나 밥값 많이 했잖아. 아, 근데 배고파. 밥도 안 먹었어. 꿈에 시체의 관을 열었다는 건 관제를 타고 있으면 관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서류 문서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묵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금이랑 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는 내 몫을 챙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몫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꿈에 들어가 주자. 자, 잠시 후에 11시에 시대의 만신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은 김은국 선생님이기 때문에 되게 웃긴 장면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출연자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출연자가 누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을 뜨는데 그날 우리 이우혁쌤은 그 응원단장 김은국 씨가 축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응원단장 옷을 쫙 입어서 옷으로 이미 영광을 튼 데다가 하이라이트가 코수염이야. 스포금지. 여기까지만. 코수염인데 염색하고 있었다. 그래갖고 우리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따 보셔. 내가 코수염이 까맣죠.
다 샜어. 하얘 코스염이. 그래서 허구한 날 검은 칠해 마스카라로. 그거 선물로 김웅국 씨 줬어. 그거. 자, 뭐야, 만렙 사랑님. 맞아요. 자, 김민경님. 자, 기부금 감사드려요. 김소연님이구나. 아니네. 김소연님. 8인형 개띠, 10월 14일. 김 씨 둘째 계약하고 있는데 생길 수 있을까요? 자손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생은 내후년이 될 확률이 더 크네요. 내년에 탄생은 조금 빡시다. 만렙 사랑 2만원 감사합니다. 전주채 씨군요. 90년생이면 말띠예요. 취업운이 있을까요? 가야죠. 내년 봄에 좀 있지 않을까 봐요. 이동수 떴네요. 출행하신답니다. 축하드려요. 봄까지 기다려. 봄에 꽃비는 준다멀. 0000님 미소님 만원 감사드리고 영영님 12,000원 감사드려요. 자, 영영님 90년 4월 14일 영영영 무당팔자라는데 빌고 가야 되겠지. 아니 제자가 맞나. 네가 뭐 어딜 봐서 제자야. 미쳤어? 70년생이면 말띠잖아. 70년생 재주는 많겠다. 90년생 말띠인데 자기는 내가 낸데 영마에 내 자유로운 영혼인 당신이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못 견디는데 집에 그건 있어요. 가물로 집안에 모셨던 흔적은 있지만 그냥 조금 풀면서 누르면서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그 승질에 무당 못합니다. 목자부 뒤에 엎일 것 같아. 우리보다 더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유업생님 봐주세요. 음력 74년 4월 24일 47인가? 74년이 4월 24일 수희씨 범계 갑인생 47. 언제쯤 경제적 여유가 올까요? 그리고 멋져요 남겼어. 유업생님 멋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달라고. 도대체 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만 말해줄게. 본인 난 이름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말하면 본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41살 수에 꺾어져 갖고 더 힘들게 되는 수. 지금껏 살아왔다 하더라도 금들이 모이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운 때에서 51, 2, 3세 때에 한 번도 변동수가 나와요. 그때 가서 어떤 일을 벌린다든지 어떤 경제적 활동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51, 2, 3세를 좀 기대해 보세요. 좋아요. 자, 미소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따가 시에 대만시대 보지 마. 올라갔다가 77 넘어섰다가 지금 좀 빠졌어. 어디 800도 못 넘는 거야. 선생님 근데 길을 걸어가시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어때요? 있긴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근데 그게 있잖아. 혹시 누구 아니세요? 혹시 네? 하면 혹시 저기 영화배우 아니세요? 이래. 난 기분이 확 들어! 왜? 이름도 모르는 영화배우라고 하면 조연급이잖아. 완전히 엑스트라. 아 그러네. 기분 더럽다니까. 차라리 못 알아보는 게 나아. 못 알아보는데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 이게 낫지. 그치. 영화배우죠? 근데 이름 모르는 영화배우. 아, 난 싫어 그런 거. 혹시 뭐 시체 1, 시체 2, 지나가는 사람 1. 그치. 그런 거. 깽단에서 차라리, 뒤에 있는. 차라리 그냥 사진이나 같이 찍으실까요? 라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러면 뭐야, 빵빠레라도 하나 더 사주지. 괜찮다. 아, 집에 상문이 들면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나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문살이라고 해서 저승사자가 사자 송방에서 못 벗어나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왕래를 하는데 대수 대명이 다행히 이루어져서 본인이 이제 직격탄을 안 맞고 애견들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상문 잘 풀어야 돼요. 강승교 5,000원 86년생 여자네요.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잘 떠나는지 궁금하고 제가 인복이 너무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 86년이면
35 범인생이네. 저 남동생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살한 영혼을 저승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있어요. 그거는 어느 종교나 똑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남동생을 위해서 목을 져서 조금 길 갈라주고 십수왕께 좀 빌어주는 거,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왕이나 용궁이나 산신에 기거를 하게끔 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천을 떠돌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인복은 원래 여자 범띠가 세잖아. 그러니까 나만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승교님 힘내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선생님. 의외로 또 아픈 사연들이 많네요 오늘은. 유협쌤이 요거 하나 읽어주세요. 뭐? 김소희. 아 김소희씨 만원 감사합니다. 양력 97년 1월 3일생 김씨. 자 먼저 요번 대학 붙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가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력이 있을까요? 자 이거 보니까 한마디 드릴게요. 내일이 수능시험 날이죠? 대한민국 전국의 수능시험 내일 보시는 분들 수험생분들 빠샤 모든 분들 다 대박! 빠샤 합격! 무조건 대박! 자 김소희씨 붙은 대학교 가셨어야죠. 붙었던 대학교 왜 안 가고 또 힘들게 또 이렇게 또 움직여. 처음에 갈 때부터 제대로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가 정해놓고 쭉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 쓰면은 이렇게 시간 버리고 힘드세요. 요번에 가실 것 같아요. 한 군데 딱 가실 것 같고요. 요번에는 내가 그래도 2, 3년 내가 고생한 걸 보이기 때문에 2, 3년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요번에 좀 코로나 때문에 남들은 공부 안 했는데 본인 좀 한 걸로 보여요. 그래갖고 요번에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살로 돌아가셨다. 이건 가족력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본인 엄마 생각에서 기운 내세요. 엄마 생각에서 내일 시험 더 잘 보시고 엄마 생각에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정신도 더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까 댓글에 죽은 딸이 꿈에서 큰 목소리로 엄마를 막 애타게 불러다가 깼다고 하시니까 네. 딸이 엄마를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도 보이는 거라 우리 어머님이 악상이잖아. 자손이 먼저 갔으니까 그 악상에 조금 정성을 드리는 거를 추천해요. 좀 풀어주세요. 꿈에 나오면 안 좋은 거야. 두 분 너무 좋아요. 난 당신이 좋아요. 아까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 아, 형택 사실은 양씨, 양다경님. 하루, 어? 하루 주는 거야, 내가. 하루 빌려주는 거야. 누가 나 내일 만나러 온대? 양다경. 양다경? 자, 이쌤은, 그 비디오 폰이 있기 때문에, 쉐인벨 누르면 쫙 봅니다, 얼굴을. 내일 서울이라서 비디오폰 없습니다. 그냥 쑥 들어와요.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김선미님, 저희 아이들 점점 봐주세요. 17년, 애기들은 무슨 점을 봐. 이제 4살 된 닭띠 3자나 풀면 되지. 갑자기 장애되고, 갑자기 병을 달고, 아이들 태어났어요. 이게 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선미 엄마를 봐야 돼. 조상의 업보가 크고 산에 산탈이 있으니까 그치.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느 라인에서 묘에 대한 부분이 흉장이 들어갔는지 보시고 좀 풀어야겠네. 여기 그 뿌리가 나무 뿌리가 이제 그 망자님의 시신의 유골에 이렇게 좀 감싼 게 보여요. 알았죠? 만신들 영상 잘 보고 있대요. 만신들 영상 잘 보면 뭐 하냐고. 지금 이걸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난 이게 중요하다니까. 만신들 이따 보지 말라니까 안 봐도 괜찮아. 와 미치겠다. 그래도 엄청 오늘 이쌤 때문에
770명이 넘었었잖아. 아, 어차피 넘었을 건데 내가 괜히 온 것 같아. 아니야, 나는 키키야. 도움이 안 되네. 400명 요 정도. 아니야, 그때는 날이 안 좋았던 거야.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아, 왜 또 이런 소리야! 그렇구나. 엄마들이 어쨌든 다들 지금은 이걸 보고 있으실 수 없잖아. 자,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수능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일 어떻게 해줘라. 아침에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자손을 위해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해줘봐. 라고 비방. 비방? 내일 시험 잘 봐야 돼, 우리 애기들. 애기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엄마. 엄마의 그 따뜻한 눈빛. 자식을 믿는 듯한 그 눈빛만큼 더 큰 비방은 없다고 봐요. 내일 자녀분들이 시험을 보러 갈 때 우리 부모님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그윽한 눈으로 정말 고생했다. 지금껏 너무 힘들었지. 오늘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자식 믿으니까 그 믿는 마음을 눈으로 쏘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가들이 내일 시험 보러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대처 여기 뒤로 대추혈 한번 여기 이렇게 쓰다가지고 떨지 말라고 칭찬해 주면서 굵은 소금 있죠 어머니들 집에 그 천일염 그거 양쪽 어금니에 세 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어금니 한번 딱 깨물고 시험 보러 가게끔 소소한 거지만 구성한 기운 쳐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시험 잘 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력서 지명했어. 또 왜 지명이니? 너 누구니 도대체가? 86년. 아, 미스터 K 감사합니다. 혼자서 범띠네. 86년. 야, 남자야. 이렇게 무슨 뭐 한 시간씩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따끔하게 이상이 있으면 어떡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따끔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해줄게. 네가 지금 전부일 때는 아니잖니. 쉽게 말하면 네 미친 듯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 다음에 죽었다 깨어도 안 되면 전부로 오는 거야. 네 인생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친 듯이 하고 살아. 실패하든 성공하든 미친 듯이 하고 싶은데 다 하란 말이야. 1000명 넘었어. 아니야. 아, 저거 뭐야? 1600. 지금 아니야. 2000명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이건 나이 온 거 아니지? 들락날락 하는구나. 자, 수호 천사님, 12,000원. 감사드려요. 84년 9월 1일생 여자. 85년 8월 26일 남자. 아이 둘 있는데, 점사 볼 때마다 한 명 더 낳으라는데 꼭 낳아야 할까요? 미쳤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요. 피임을 하지 않으면 팔자에.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을 해도 되는데 다시 이렇게 세 번째 아기 지금 순서로 또 낳는 아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아이가 살짝 보이는데 이쌤은 근데 한 명 더 낳으라고 하시는데 꼭 낳아야 될까요? 근무당이 네 자식 키워준다니? 마음 맞추면 네가 아들 둘이야. 근데 아들 또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들 셋 못 감당해. 문두리라는 거야. 금부당이 딸 태어난 장담한데 당신 딸이 낳고 싶을 거야. 하지만 아들 낳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할 건데 진짜. 책임지지 못하면 하지 말라고 해. 그만해. 그만 나. 몸매는 배 나오고 살 쪘고 그 붓기나 빨리 빼고 운동해 하고 몸매 관리나 해. 가고 싶어. 살쪘다고 뭐라 해. 자, 여러분 벌써 두 시간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이제 점사 그만 보시고 너무 부려먹으면 다음에 안 나오신다고 해요. 어깨 아파. 네. 자, 알람방구 김현서자. 여러분 이쌤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재미있게 마지막 토크를 한번 해봐요. 점사 그만 보고. 그런 거야 또? 아니 낮에도 맨날 상담하고 나도 상담해서 목이 가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 계속 점을 보라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이쌤은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아 이거 비밀인데 점 잘 보는 무당을 만드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우리 나랑 비슷하다.
무당 학교를 저도 꿈이어서 땅 보러 다니고 막 하는데 아직은 가난해서 그 학교를 이렇게 크게 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신기하다. 똑같네. 꼭 신내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감옥별로 정해져서 그 감옥에 맞춰서 이렇게 티칭을 하는 게 제 꿈인데 이쌤이랑 똑같아요. 꿈이 오 신기하다. 그러면은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금은 다른 거 없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일단 나부터가 철저하게 24시간 무당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 그 꿈을 놓고 그러면 분명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또 귀인의 인연자가 있다면 저는 대기업에 좀 기부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서 꼭 이루고 싶은 체계적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애기들, 신애기들, 떠도는 애기들, 어려운 애기들을 위해서 숙소와 같이 이렇게 학교의 기숙사까지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큰 거를 한번 획을 긋고 죽고 싶은 게 내 소원. 돈 돼갖고 이사장 해. 내가 교장 할게. 총장. 아니야. 총장. 오케이. 대학교 사람. 자, 우리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만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오늘 시대의 만신은 김국 선생님 나오십니다. 코스염의 전설이 스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일해도 무조건 다 귀신이 붙고 그러진 않아.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장례식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듯이 하늘이 주는 천직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사주에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우리 둘 다 멋있대. 당연히 멋있는 거 아니겠어? 두 분 너무 팬이에요. 제가 대기업 만들어서 그 학교 만들어서 두 분한테 꿈을 야 진이야 너만 믿는다. 진이야. 진이야. 부탁한다. 고마워. 시주 많이 해줘. 이미 우리는 받은 거야. 땅을 받은 거고. 너무 좋다. 그 학교하고 땅은 내 이름으로 해줘. 양다경. 제 꿈이 문화예술 대상입니다. 마녀님처럼. 이협쌤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 그 얘기는 못했죠. 여러분. 뭘. 제 28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예술 대상에 전통문화예술 대상 그 전통 분야에서 우리 이우엽 쌤도 받으셨고 남현우 쌤, 순화당 쌤, 글문 쌤, 눈꽃마녀 이렇게 다섯 분이 선정이 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겪었는데 연예인들 되게 많이 와 있잖아. 막 그 저기 뭐야 최수종 씨도 오고 이동준 씨도 오고 일민 씨도 오고 유명한 사람 많이 왔는데 역시 이우엽 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스크를 했는데도. 인물이 헌하기는 진짜 헌하더라. 뭐 무당계의 공이라고 하지요. 수상소감을 조금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수상소감. 지금 수상소감은? 오늘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지만. 안 올라갔지만 이미 뭐 카세 도배라고 다 알아. 내가 도배했어.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의 전통문화민속대상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 다른 거 없고 그냥 그런 귀한 상을 주시니까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어머니 말씀이 자랑스럽다, 고맙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고 고마울 수 있는 아들 그리고 그냥 저를 바라봐 주시고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항상 버럭으로 직설하는 그러한 대만신이 되겠습니다! 오! 저는, 영광을 주신 만큼 무게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사회에 환원을 많이 할게요. 지금까지 55명을 무료 테마 해줬는데, 이제,
그만큼의 또 노력을 또 해야 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유엽쌤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희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이 봉사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님이 이 마지막 시점에 5만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아빠 메시지는 이 계정으로 보낼게요. 이 뭔 말이야? 아시는 분인가? 아빠면은 우리 그렇네. 아빠 메시지. 김영수 누구야? 신도신. 신다 이름. 아니 수양 가수님이시 되잖아. 수양 수양. 델루나 호텔 델루나 사장님 만 장만 원. 3만 원 감사합니다. 유협세 근데 84년 2월 7일이래. 죽기. 누가? 또 봐달라고. 델루나가 마지막으로 한 명. 델루나는 호텔 델루나 말하는 건가? 아직 이혼인데 결혼 운이랑 어느 쪽 일을 하는 게 가장 잘 맞겠냐. 신체자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하는 일도 안 풀리고. 할 거면 해야지. 이제는 네가 신체자를 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들어봤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무서워서 겁나서 못한 건 사실이겠지만 당신이 이제는 내가 신체자 하자 이 생각 분명히 한 건 사실이잖아. 남자 만나도 자꾸 헤어지고 끊어지고 한두 번 아니고 그치? 돈 안 되는 영국이고 돈도 안 모아지고 남자도 안 모아지고 네 손끝에 닿는 건 다 떠나갔어. 그러면 손끝에 닿는 게 무엇일까? 신밖에 없을 것 같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시든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신체자 쪽으로. 신아버지 유희혁 선생님, 눈꽃 마녀 선생님이 오늘 너무나 멋지세요. 야, 이 미친년아! 거기다 10만 원 왜 넣어? 아빠 신당에 10만 원 줘. 아빠 연락 왔어, 그치? 나 더럽다고 선생님, 좋은 곳에 씁니다. 그래, 우리가 노가다 뛰어서. 아, 혈압 올라. 이 미친구들 많아요. 아 마지막까지 빵 터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의 비사 천신의 광으로 청과 하늘의 비 아버지 따라서 대명나는 만신 되세요. 덕담 해줘야지 고소 그러면은. 왜 저기 귀엽다. 저 제가 그냥 항상 있는 그대로야. 안 움직여. 변동이 없어. 똑같아. 변함이 없어 이거. 그런 사람이 좋더라. 선생님 이제 유엽 선생님 먼저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눈꽃마녀 선생님 이제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실시간 처음에 보시잖아요. 막 댓글도 올라오고. 떨려 못해. 아니 여태 소리 질러놓고 무슨 떨려. 마음이 나네라. 그래도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실시간 생방에 머리 끄댕이 눈꽃마녀한테 잡힐 뻔해갖고 그냥 왔는데 잡혀오는데 죽지 않으려고 왔는데 잘 온 것 같고요. 오늘 천명이 안 돼갖고 다음에는 뭐 나올 생각은 별로. 오늘은 좀 민망하게 이따가 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지금? 자, 희대의 대만신들 다음에서 댓글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댓글 여러분 많이 남겨. 댓글 작년에서 또 시대만이셔서 거품 블라라고 두고 보자. 있어. 두고 보자. 저는 오늘 이렇게 깜짝 게스트 우리 이도사님과 버랑만신과 함께 두 시간이 너무 즐겁게 간데다가 더 많은 관심 속에 조회수 이렇게 실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부도 많이 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뿌듯하네요. 그리고 짬짬이 붙잡아다가 많이 부려먹겠습니다. 다경님이 크크크야. 다경님이 지금 가야돼. 평택에. 진짜? 난 살고 싶어 그 다경. 양다경 누구야? 자 여러분 오늘 11시에 막바로 같이 리빙TV 유튜브 채널 100장에서 실시간 들어가니까 김우국 선생님 편 잘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럭키만 12,000원 도사님 너무 멋지세요. 다음 주도 와주세요. 도광이 올림. 12,000원이 뭐야? 12만 원 넣어야지. 아 맞다 대박이다. 제자한테는 아니 그래 신딸한테는 10만 원 넣었다고 개고품 물고 딴 사람한테는 왜 12,000원 넣냐 그래. 누군지 몰라. 모르니까. 얼굴 보니까 안 미안해. 자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시대만신 꼭 와야 돼.